사고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씨.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필리핀의 활화산 피나투보. 1991년 6월 9일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분화를 시작한 화산은 대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원자폭탄이 터진 듯 버섯구름이 치솟고 산의 정상 부분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쏟아져 나온 용암은 10km 이상 흘렀고 산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안은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이 화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화산 폭발로 기록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큰 폭발이었냐면 네. 이제 약 10제곱킬로미터의 농지와 4만여 채의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6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피나투보의 화산 폭발도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폭발 전에 이 화산 폭발 징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전에 어떤 대비나 그런 게 없었을까요? 아, 이게 1991년에 폭발할 때까지 그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피나투보 화산을 사실 뭐 사화산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터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피나투보 화산 폭발 발생 후 태풍이 지나가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량의 화산재는 섬 전체를 암흑에 휩싸이게 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화산재 피해를 겪었습니다. 아이고, 화산 폭발에 태풍까지 겪었다고 하니까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태풍까지 겹쳐서 8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 화산에서 뿜어나온 화산재가 성층구까지 도달해서 1993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0.5도 떨어졌다는 천문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7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781년 6월 9일 영국에서 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스티븐슨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증기기관과 엔진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 기능을 익힐 수 있었는데요. 조지 스티븐슨은 어릴 적부터 눈썰미가 좋았나 봐요. 네, 똑똑했지만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먼저 했다고 해요. 14세가 됐을 때 아버지의 광산 일을 함께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스티븐슨 아내의 헌신으로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게 그의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도 증기기관차 발명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조지 스티븐슨은 광산의 기관서로 일하며 엔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생각해냈고 연구와 개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그를 위해 아내는 헌신적으로 글자와 셈법을 가르쳐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스티븐슨은 1813년 증기기관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1814년 7월 탄광에서 시험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정말 안타까운 건 네. 스티븐슨의 아내가 그 증기기관차를 보지 못하고 폐결핵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스티븐슨은 오히려 더 철도 관련 개발에 몰두를 했고 1825년 개량형 기관차를 만드는 등 철도 수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선 뒤 건물은 불과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정류장은 14개 노선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매몰됐고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와 승용차 두 대를 덮쳐 승객 여러 명이 차 안에 갇혔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해 매몰된 승객 구조에 나섰습니다. 건물이 빵 써지 뭐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철거 건물 때문에 지나가던 버스와 차량 또 일반인까지 다치게 됐으니까 정말로 더 안타까운데 해체할 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광주시에서는 그 철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네 차례 공문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거죠. 아, 참 이런 대규모 철거를 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광주 건물 붕괴로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무너진 건물과 도로 사이에 먼지 가림막만 있었을 뿐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5년 노인과 여성 등 20여 명을 연쇄살인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아, 유영철 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영철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것조차 참 두려워하고 또 뉴스를 보면 참 많이 공분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유영철의 그 엽기적인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네, 맞아요. 자, 유영철은 2005년 사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미결수로 남아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1963년은 미국의 영화 배우 조니 뎁이 태어났는데요. 조니 뎁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또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조니 뎁은 1984년에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풋풋한 고등학생으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크섀도우, 또 캐리비안 해적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